2022년 1월달 토끼띠 운세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더크막당 엠티어 이별 운세 전문 채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1월달에 토끼띠입니다. 멀게 드물어요, 토끼띠 여러분들. 자칫 나오면은 어때요? 오히려 맹수들의 굶주린 맹수들이 토끼띠에게, 그죠? 토끼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게 1월달입니다. 그리고 몸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마음과 다르게 움직임은 느리고,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변 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일일이 케어하고, 이걸 조정해줘야 돼. 뭔가 내가 리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리더를 당한다거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을, 내가 왜, 비율을 맞춰야 되는 입장 있잖아. 이런 것들이 1월달에 많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왜,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돌보다가 있잖아. 돌보다가 본인이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주력이 전도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1월달입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들의 1월달은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고, 힘들다고 본인이 자꾸 내색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내면이 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그죠? 자기가 불법적인 일이나 편법적인 일이나 또는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또 엮일 수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여러분들 1월달에는 조금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겠지만, 이 환경에서는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는 1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75년 을묘생입니다. 47세인데요. 자, 겨울을 사는 풀이, 그 풀들이 보면은 물론 뭐 침엽수도가 있지만 아주 연한 애들 중에는 인동초라는 게 있어요. 인동초. 이런 꽃을 피우는 애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1월달은 버티시면 버틸수록 굉장히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많은 수익이 올 때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이 담보가 될 수 있어요. 내 건강은 반비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만큼 수익은 되지만 역으로 나의 건강이나 정신은 피폐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이런 어디 특히 을묘생 여러분들은 꼭 좀 참고해 주시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963년 개묘생입니다. 개묘생 여러분들은 1월달에 예기치 않은 손님, 특히 건강적으로 적신호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시더라도 돌발적인 거 있죠. 자, 1월달은 공통적으로 이런 50대 이후는요, 건강관리예요. 찬바람, 그다음 건강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자식궁에도 자손들도 하는 일이 조금 이렇게 왜 순간적으로 오래 장기간 되는 데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막힐 수가 있으니까 이런 침체될 때 가족 전체가 서로 북돋아주고 이 바깥 세상이 지금 외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애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87년 정묘생입니다. 35세, 이제 36세 되시네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꾸준히 하던 일보다는 투자 있죠, 투자. 투자나 어떤 재테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주업 말고 부업 있잖아요. 이런 데서 좀 더 이렇게 수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재미가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기성 또는 이렇게 왜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수익은 이거는 이렇게 영원하게 또는 장기전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몰빵이라든지 여기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죠? 겨울에는요, 이래 산에 토끼들이 먹으러 나오잖아. 온 곳에 덫이야, 덫. 올감이 걸린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999년 기변생입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 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돋보이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세상이 풍요로울 때 좀 특이하고 개성 넘치는 행동들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 수 있지만은 신경도 날카로운 지금 이럴 때는 좀 묻어가고 자신의 어떤 내면을 자꾸 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리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어른들,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 별로 안 들이고 중간 이상 하는 거라.